아, 네. 조금 전에 숫자뉴스 BTJ 열방센터 검사 거부 뉴스 들으시고 애청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1971번님, 저도 한때 BTJ 운영기관이죠. 인터콥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방역을 먼저 협조하는 게 원칙인데 요한계시록에 종말이 가깝다며 80년대부터 계속 선동하는 교계 단체라고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닷새 만에 또 한 번 큰 눈이 내렸는데요. 자, 이렇게 연이어 큰 눈이 올 때면 도로에서는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도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한파가 이어질 전망인데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법과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될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일명 레몬법, 2년 전에 도입이 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적용된 사례가 없었는데요. 최근 정식 교환 절차를 밟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교통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경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과 좀 함께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네네네. 아직 그 코너 이름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좀 교통법률 상담 코너 이름을 지어볼까 하는데 혹시 조금 생각하신 이름이 있을까요? 아, 제가 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예. 만들어보진 못했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 번씩 할 때마다 코멘트로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예. 그 범위 내에서 코너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네. 싫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본 거고 원래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코너명을 잘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요. 네. 애청자분들께 한번 그 공을 넘겨볼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저도 사실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절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또 애청자분께서 지어주시면 또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자, 교통법률 상담 코너 여러분께서 이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고사업원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교통법률 상담 코너명 뭐가 좋을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선정해서 이 코너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코너로 그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시고요. 네. 예, 애청자분께서 지어주시는 그 코너명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애청자분께 한번 부탁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네. 저도 뭐 군소리 안 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사전에 변호사님께서 네. 우리 작가에게 네. 좀 그 제목 코너명을 이야기하셨다는데 네. 교통안전생활, 뭐 교통안전교실, 네. 카카카. 네, 좀 제가 그냥 예 식상하죠. 최근에 들어본 코너명 중에 제일 별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거나 뭐 순발력이 좋거나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합니다. 예예, 예. 아닙니다. 아, 어제 좀 갑작스러운 폭설 내렸잖아요. 네, 예. 아, 퇴근길 괜찮으셨나요? 맞았죠. 네, 그래도 이번 폭설은 지난주와 비교한다면 높기도 잘 나갔고, 예, 예, 맞아요. 뭐 지난주보다 좀 덜 심해가지고, 예. 뭐, 지난주 고생한 것 때문에 큰 불편을 못 느꼈어요. 예. 오히려 눈 올 때는 지난주처럼 고생하겠구나 생각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맞아요. 다행이었고, 또 지하철, 아, 지하철이 참 좋은 운송수단이라는 것을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빙판길 교통사고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레몬법, 이 개정 이후로 이름조차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률입니까? 네, 미국 소비자 보호법을 레몬법이라 하는데 예. 그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레몬이다. 예. 그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레몬법이라 부르는데 어원은 여기서 가져왔고 예.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제조사에게 교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구체적인 절차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를 말합니다. 예예.
2019년 1월에 도입돼서 올해가 3년째인데, 처음으로 공식 그 교환 절차를 밟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벤츠 차량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벤츠 S350 사륜구동 차라고 하는데, 2020년시. 뭐 이렇게 귀한 차량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뭐 수리했는데 수리도 안 되고, 교환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차량 사용과 안전에는 문제 없지만, 경제적 가치 감소에 해당된다고 하자로 인정돼서, 수리 불가 결론으로 교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환 판정 받은 적이 없었고, 정지 신청이 한 570몇 건 정도 접수가 됐지만, 뭐,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한 25건 정도가, 뭐,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협의로 교환 환불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번 건은 어떻게 판정받은 건 처음인 거죠.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문제 제기한 해당 차량만 교환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기존의 리콜 제도처럼 비슷한 시기에 구매해서 비슷한 결함을 가진 차량이 있다면 함께 교환이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작자 측에서 뭐 일괄적으로 리콜을 하고 교환할지 아니면 수리 가능한 건 수리하고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결정된 것 같지가 않은데 통상적으로 본다면 신청자만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레몬법 신청한 자와 같은 충족 요건을 갖춘 경우 뭐 차량 인도받은 지 1년 내이고 뭐 주행거리가 2만 키로 미만이고 또 비슷한 하자가 발생되는데 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레몬법 사실 이름도 오랜만에 듣게 될 정도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 법의 혜택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자 어제자 뉴스로 나타난 거죠. 최초 판정이 이미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2년 지나고 이제 최초 나왔으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 법의 혜택을 못 받은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동차 하자 발생 시 이와 같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야 되고 주행거리가 2만 키로 내야 되고 중대한 하자 또는 일반 하자 같은 경우에도 횟수가 중대한 하자는 2번, 일반 하자는 3번 수리 받고도 못 고치는 경우야 되고 기간은 30일 넘어야 되고요. 또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하고 난 뒤에 통보해야 되고 일반 하자는 2회 수리하고 난 뒤에 자동차 제작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중재 신청해도 또 하자가 인정되고 중재 결정이 나와야지나 이와 같은 환불이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환불은 또 사용 부분은 공제하고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인 보상에는 많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볼 텐데요. 올해부터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제조업체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레몬법보다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달 2월 5일부터 차량 결함에 대해서 알면서 은폐, 축소, 거짓 공개, 지체 없이 신용 조치 안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또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 책임을 지우도록 했는데 레몬법은 AS 개념입니다. 교환 환불. 징벌적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손해배상이고요.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레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 요건도 다르고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레몬법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더욱 실효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으로 좀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코너명 지어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2127번님 교통법 주치. 2779번님 빵빵. 빵빵. 아, 0779번님 자신 있는 교통법률. 3434번님 띠띠빵빵. 띠띠빵빵. 9955번님 알고 보면 강해지는 교통법률이라고 해서 알강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참여해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다 별로네요. 아, 그렇습니까? 나 우리 아나운서님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교통법률 상담 코너명,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코너명으로 이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명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고사업원으로 서둘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뭐 정경일의 그 안전벨트 이런 거. 올드합니까? 아, 안전벨트. 예. 아, 제 이름도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정경일의 신호등 이런 거. 아, 예. 제 이름이 항상 들어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좋단 말씀은 안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예. 아, 일단은 그 애청자분들의 코너명 좀 더 받아보고요. 네네. 질문으로 바로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22번님, 지난주 갑작스런 폭설로 길이 거의 멈춘 상황이 되면서 도로에 차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퇴근길이 길어지면서 차를 놓고라도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건데 네. 다른 차들 다니는데 방해가 되잖아요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차를 버리고 갔다. 물론 전후 관계 따져봐야겠죠. 진짜 자신의 소유 의사를 버리면서까지 이 차는 이제 내 거 아니다. 누구라도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사로 버린 건지 그렇지는 예. 않을 거예요. 차량이 정체되고 이와 같이 뭐 계속 오도 가도 못하고. 예. 뭐 보험사 불러도 뭐 보험사도 견인할 인력이 없고 견인차 불러도 안 되고 뭐 경찰 불러도 뭐 답이 없고 해서 또 차 안에 있다가는 또 꽁꽁 얼어서 이렇게 해를 입을까봐 갔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차량이면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 못하고 두고 간다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차가 오도 가도 못한다면 일단 기다리셔가지고 그래도 뭐 차가 좀 빠졌다가 보통 오르막 올라갈 때 탄력 받아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예. 올라갈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보험사 전화하셔가지고 견인조치 서비스도 받으시고 언제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그 차에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불렀으니까 나 간다. 그건 안 되고 경찰 신고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사설 견인차도 부르시고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차 근처 어떤 대기를 한다든가 연락처를 남겨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아 그냥 난 모르겠다라고 버려두고 갔다면 교통을 방해해서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할 거 다 하셔야 돼요. 예. 본인 차. 아, 근데 네네. 이런 분도 계세요. 그 SNS에 네. 스키 타는 그 사람의 사진이나 네. 동영상 저도 봤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 스키는 스키장에서 타셔야죠. 맞죠? 아, 그건 맞는데. 차도에서 타는 거는 위험하고요. 뭐 차하고 부딪히니까. 예. 그럼 뭐 인도 뭐 사람이 타는 거고 내가 스키 타고 나 사람이니까 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인도로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인도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인도하고 차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도로교통법 68조는 도로에서 금지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에서 스키를 타거나 눈썰매를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져 있고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예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7013번님께서는 지난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네. 의도하지 않게 꼬리물기 하게 됐는데 네. 이럴 때도 그 위반 상황이 되는 건가요? 하시면서 과태료가 네. 좀 날아올까 봐 걱정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아, 진짜 여기서 과태료가 진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있었던 차량 운전자분들 다 신호 위반으로 어떻게 보면 과태료 받으실 거예요. 예, 맞아요. 특히 지난주 상황 같은 거, 경우. 네. 예. 신호를 위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신호를 위반해도 차량이 정체돼가지고 그 사이에 지나갈 수도 없고 꼬리 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꼬리가 예. 물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중앙선 넘어서 진행하는 차량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눈이 하도 와가지고 중앙선이 안 보이니까. 예,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꼬리 물기로 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은 곤란하고. 예.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이와 같다고 무작정 뭐 이제 법이 없다, 무법지대다라고 해서 무작정 진행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운전자분들이 조심을 해도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난다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날아온다면 충분히 이의 제기해도 되는 것이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신호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103번님,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 내 사고를 인정했고요. 저는 아직도 병원 치료 중인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형사 합의 후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났다.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 그럼 12대 중과실이 해당되고 다쳐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합의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서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 그래도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자신의 형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또 경미한사고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경우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뭐 어차피 벌금 내는 거 뭐 합의 왜 하냐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아예 피해자한테 사과도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다만 또 사망이나 중상해 같으면 자기 이제 실형 받으니까 교도소 가야 되니까 그거 걱정하셔가지고 피해자한테 매달리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 지금 우리 애청자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치료받고 있다. 근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연락 오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예. 그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합의에 매달리는 것은 일단 오히려 가해자 기만 살려주는 것이라 예.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다려보셔가지고 뭐 금액적인 부분 어떻게 보상받는 부분도 문제 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는 이제 먼저 사죄 받고 뭐 이제 용서를 해주시고 예. 그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예. 잘못을 했다고 빌고 또 예. 용서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뭐 사고도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피해 회복은 되니까 그리고 보상도 예, 예. 적절하게 받고 그런데 또 채권양도 통제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예, 예. 안 하면 나중에 보험사하고 보험금 받을 때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 예. 방지하려면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절차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예. 한다면 보험사하고 먼저 보험금 합의를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예. 형사합의를 나중에 하면 이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코너명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